가수 강다니엘리의 2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솔로 가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다니엘은 19일 한국 소비자 포럼이 발표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남자 솔로 가수 부문을 수상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솔로 가수 부문을 수상하며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했다. 강다니엘은 2020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그리고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까지 5회 연속 브랜드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줬다. 올해 솔로 데뷔 2주년을 맞은 강다니엘은 팬클럽 다니티의 사랑과 응원 속에 K-POP 대표 솔로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며 매년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2021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는 47개의 인물 부문과 7개의 프로그램 부문이 선정됐다. 19회를 맞은 이번 소비자 투표에는 61만 395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2021 올해 브랜드 대상 인물, 문화 부문은 언론 보도, 방송 프로그램, 뉴미디어 활동 등에 기초한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231개 브랜드를 1차 선별하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 올해의 브랜드 대상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진행했다.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전문 매거진 토클래스 9월호 커버 스토리는 강다니엘이다. 한때 강다니엘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2017년 등장한 22살의 오디션 연습생은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고 도대체 왜 강다니엘인가를 분석한 기사들과 강다니엘만 잡으면 된다는 각종 매체의 소개와 CF가 쏟아졌다.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호 같았다. 그로부터 4년 뒤 2021년에 강다니엘은 이제 신드롬이나 현상이 아닌 숨쉬는 사람이다. 세상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져보기도 그 날개가 꺾여보기도 한 26 청년이다. 엄청난 행운이 때로는 거대한 불운일 수도 있다는 생의 양면을 알아버린 다니엘은 쉽게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날개를 달고 행복해지는 법을 찾으면서 한결 더 단단해지는 강다니엘을 토클래스 9월호에서 조명했다. 19일 엠넷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은 스트릿 댄스라는 장르에 주목한 이유를 밝히며 스트릿 댄스 장르의 대중화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댄스 크루 8팀 YGX, 라치카, 원투, 웨이비, 코카앤버터, 프라우드먼, 홀리뱅, 훗이 출연해 최고의 글로벌 K-댄스 크루가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걸고 배틀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엠넷은 지난 2013년 댄싱구를 론칭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춤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춤의 모든 장르를 다양하게 소개한 바 있다. 또 히터 스테이지에서는 아이돌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댄스 버라이어티를 선보였다. 썸바디에서는 춤으로 이어지는 댄서들의 사랑 이야기가 그려졌다. 춤을 주소재로 한 서바이벌, 쇼, 리얼리티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춤 대중화에 앞장서 온 엠넷이 이번에 선보이는 장르는 스트립 댄스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드와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와 MZ세대의 관심사에 맞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는 2024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브레이크 댄스 종목 신설이 확정됐고 대한민국은 비보이 댄스 강국인 만큼 남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이러한 트렌드에 한 발 앞서 스트립 댄스에 집중해 곧 다가올 제2의 스트립 전성기에 한 발 앞서 스트릿 댄스 장르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는 크루들의 이력도 화려하다.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K-POP에는 K-댄스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워너비의 어깨춤,
트와이스 등 핫한 걸그룹 안무가 리정이 속속한 YGX 청하의 안무팀으로 감각적인 안무로 사랑받은 가비가 속한 라치카우가 출연한다. 또 카이의 댄서로 전세계적 사랑을 받은 노제가 리더로 있는 위비, 박재범의 몸매 등 대체 불가능한 안무를 선보인 허니제이의 홀리빙 등 K-POP 꽉달리야 될 수 없는 K-댄스 대표 주자들이 출격한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 시즌 3에서 제니퍼 로페즈의 극찬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아이키아 훅 구독자 24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원밀리언 댄서 효진 초이의 원트 걸스 힙합 댄서의 자존심을 보여줄 리에이의 코카앤버터 100회 이상 배틀 출전 경력의 댄서와 댄서들의 춤 선생님 모니카 레전드 왕커 립제이가 속한 프라우드먼도 출연한다. 이밖에도 국내 최고의 비걸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브레이킹 부문 동메달을 거머쥔 국가대표 비걸 예리도 YGX 크루로 활약할 예정이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걸크러쉬의 진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댄스 크루들이 크루의 자존심을 걸고 걸스 힙합, 워킹, 락킹, 트럼핑, 팝핀, 브레이킹 등 다양한 장르의 스트립 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우승을 목표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크루들의 합법적인 춤 싸움으로 역대급 센 언니들의 걸크러쉬 매력이 제대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심사위원인 파이트 저지로는 보아와 태용이 합류했고 MC로는 강다니엘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오는 24일 밤 10시 20분에 첫 방송된다.